시작될 후에는 가뭄의 잔디처럼 1등으로 정말 목마른 공부 팬들을 해결시켜줬던 그런 공군에 있었는데, 그마저도 실패한 공군에 있죠.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오늘 승리하려면 진짜 박정석 선수가 시작부터 갖고 가야지. 지면서 시작하면 답 없어요. 네, 그럼요. 박정석 선수가 최소 1, 2등 찍어주면서 팀의 전체적인 준비용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박정석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100세 가장 먼저 해야죠. 우리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드니까 더 멀어지면 이윤열 선수, 이재동 선수 열심히 쫓아오고 있어요. 최초 100승도 물론 중요하고 공군의 1승이 더 목마른 상황. 박정석의 해주의 그 몫이 정말 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영진 주심과 그리고 강미선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오키네스 파키즈의 프로토스 조재걸 선수의 진영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3라운드에서 아직까지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조재걸 선수인데요. 흰색 프로토스 위치 확인됐고요. 자, 박정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공군 에이스의 선봉 박정석 선수의 진영은 위쪽 빨간색 프로토스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100승이 진짜 박정석 선수 눈앞인데 세 번째 실패, 오히려 3연패로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여기에서 99승, 100승 찍어낼 수 있을지. 문제는 그러다 박정석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오키네스 파키즈 최후부터 나왔습니다만, 오키네스 파키즈의 프로토스 지금 네. 3라운드 내내 1승도 못 차지했어요. 네, 그만큼 좀 심각한 프로토스 선수들의 성적이 나와버리고, 나오고 말았고요. 과연 오늘 뭐, 박영웅이 올킬할 수 있을지. 반면에, 네. 일단 오키네스 파키즈는 이런 프로토스 신애들이 좀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스타일들이 힘있고 안정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들은 있지만 그 개성이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가 다른 모습 나와야 합니다. 야, 오, 굉장한 싱크율을 자랑하는. 야, 네, 박정석 선수는 근데 뭘 해도 다 어울리는군요. 그러네요. 예, 지금 그 저 누굽니까 저. 메두사에서 사실 그 조재걸 선수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공식전 3전 전패로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축풍령에서 스파키즈가 성적이 좀 안 좋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두사도 좀 나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건 토스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 맵인데 조재걸 선수를 조금 밀어주고 키워주고 예, 이런 의도에서 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의미로 이제 선택을 한 느낌이 좀 강한데요. 일단 박정석 선수는 메두사에서 뭐 1승 1패인데요. 사실 지금 오키네스 파키즈는 뭐 e스포츠 역사의 프로리그 100승 이런 거 봐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스파키즈 프로토스는 성적이나 성적을 보면 가슴이 쓰려요. 3라운드 네. 1승도 못하고 이거 지나가면 진짜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재걸 선수가 처음에 그 김태경 선수 잡을 때의 그 멋진 모습, 그리고 질 때도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내용은 있었는데 후반에 상대방과의 그런 뒷심과 안정적인 노련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경기들을 많이 패배했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경기수를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삼아야 합니다. 네. 오늘 경기 이후에는 거의 한 달간 쉬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만큼 뭐 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의 얼굴이 뭐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홍준호 선수의 요즘 뭐 잦은 출장이 있으니까 예 그렇고요. 그리고 온게임의 스파키즈에게 가장 그 성적이 좋은 그 공군 에이스 팀의 선수 이주영 선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파키즈 쪽에서 공군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는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아, 그렇군요. 예, 박명수가 제일 좋고, 예, 그 다음에, 신상문 선수가 뭐 3승 2패라 뭐 그냥, 명성에 비해서 떨어집니다만 괜찮은 편이고, 또 이승훈 선수가, 예, 이전 2승을 하고 있어요. 이승훈 선수도 오늘, 살짝, 예, 출전 가능성을 한번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조재걸 선수는 지금 앞마당 쪽에 게이트웨이를 몰래 지금 하나 지어놓고 있지요? 네, 색다른 전략이죠. 예. 본진 지역은, 예,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진에서 뭐 빠르게 뭐 로보틱스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심어주면서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박정석 선수의 서브가. 네, 일단 이것을 못 보지 않게끔. 이거 설마 이게. 뻔히 정찰 경로에 들키는 지역에 건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예,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 이 조재걸 선수가 예, 깜찍 빌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뭔가의 준비를, 왜냐면 조재걸 선수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적도 안 좋고 프로토스 때 분위기도 안 좋은데 첫 선봉 출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많이 준비해갖고 들고 나왔구나 예상을 하게 만들었는데,
자, 아직까지 박정석 선수는 조재걸 선수의 본질 휙 둘러봤습니다만 이 게이지의 존재는 모르고 있어요. 네, 그 뭐 안마당 지역에다 숨겨서 전진기 숨겨서 뭐 추가 게이트웨어를 짓고 뭐 이런 경기가 이제 기존에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도했던 게 오영종 선수든가요? 근데 그때는 그 상대편 선수도 본진에 그냥 평범하게 투 게이트웨어를 해버려가지고 되게 그냥 머쓱하게 된 상황. 거의 의미 없는 그 몰래 게이트가 되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일단은 조재걸 선수는 뭔가 한번 경력적으로 약간 앞서는 타이밍 잡아볼 만한 그림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박정석 선수의 두 번째 게이트는 늦었고 오히려 먼저 로버트 스포츠 선수 먼저 올라갔죠. 네, 일단은 뭐 이 조재걸 선수가 투 게이트가 빠르지만 드래곤 생산해서 러시를 갈 때 박정석 선수가 게이트웨이에서 드래곤을 쉬지 않고 찍게 되면 막는데는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드래곤이 많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경기를 그르칠 수 있는데 이미 조재걸 선수는 그렇게 올인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올인 정말 게이트 4개는 지어줘야 합니다. 네. 지금은 프로브도 충분히 생산하면서 일단은 두 번째 게이트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뭐 큰 의미를 다가오진 않네요. 맞아요. 오히려 병력 숫자도 비슷하고 로버틱 스포츠로 올라가는 타이밍도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드래곤은 이제 빨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은 그 박정석 선수도 두 번째 게이트에 완성된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서로 그 추가되는 유인들은 둘둘둘둘 똑같아요. 근데 딱 지금 타이밍이 조정을 선수 약간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가지고 도착할 때쯤 되면 박정석 선수도 추가 유닛이 나왔을 테고, 예, 네, 그렇죠. 이제 오히려 도착하면 박정석이 한 게 많거든요, 지금. 게다가 본진이기 때문에 바로 또 충원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그냥 뭐 안정적인 빌딩이기도 합니다. 조재걸 선수가 살짝 뭐 그냥 압박 정도 해주면서 자신 없이 로보틱스가 약간 좀 늦게 올라가긴 했지만 아주 큰 차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이라면 옥점을 나오면서 안마당 벌트를 빠르게 준비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옥저버를 보면서 좀 동생을 좀 살펴야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그다지 큰 변화. 조재걸 선수가 앞마당 쪽에 게이트웨이를 하나 몰래 짓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판세로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뭐 프로게이머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덜 받겠습니다만 아주 미세한 영향 정도는 그래도 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 생산기지 그것도 같은 종류의 생산기지는 보통 대부분의 프로들이 몰아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빠른 생산을 담보하기 때문인데 게이트웨이가 본진 안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었다. 지금 조재걸 선수도 나름대로 뭔가를 노리고 왔던 건데 자, 박정석 선수의 옵저버는 게이트웨이 하나 더 찾으러 다니겠죠? 그렇죠.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갑작스럽게 원게이트에서 드래곤이 다섯 개가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네. 주위 둘러보고 있고요. 네, 조재걸 선수는 한번 찔러주면서 앞마당. 반면에 박정석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빠르게 리버를 갔기 때문에 리버가 있으면 수비가 용이하고 그러면서 뒷마당 멀티하게 되면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웬만하면 막힐 그림이거든요. 이거 조재걸 선수가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금은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지난 CJ전에서 정말 한순간에 밀렸던 박정석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박정석 선수의 생각도 게임 속에 녹아있는 듯 하고요. 예, 그 앞마당 지역에 했었던 뭐 두 번째 몰래 게이트웨이는 그냥 뭐 상황에 따라 되면 뭔가 한번 해보고 네. 예,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자, 이제 예, 조정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조정을 선수의 병력들이 슬슬 진출하지요. 네, 리버 같이 오기 때문에 드래곤이 언덕 위에 두 기가 올라가 있는 것도 큰 손해고요. 네, 일단 정면 지역에 박정석 선수가 얼마나 드래곤 리버를 컨트롤 잘해줄지. 리버 두 기 나왔어요. 셔틀이 없는 게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리버 두 기라면 충분히 이거 막을 만합니다. 옵저버로 보고 들어가는 조재걸 선수입니다. 네, 자, 동태를 파악했어요. 박정석 선수가 이제 선멀티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일단 초반을 할 애초에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파일런도 이 위치에 지어놓은 거고 리버 역시 셔틀을 좀 늦게 뽑는 한이 있더라도 두 기까지 뽑아갖고 좀 멀찌감치 세워둔 거란 말이죠. 네, 이러니까. 애초에 박정석은 초반에 수비를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예. 자, 조재걸 선수는 딱 동태를 모아하니 리버도 두 기 있고 셔틀이 없기는 하지만 이대로 그냥 들어가는 건 좀 불리하다 생각을 했어요. 바로 빠집니다. 예, 이거 이후 타이밍에 조재걸 선수가 약간 위기를 맞을 수 있는 타이밍이 같은 실력이라면 나온 게 이제 지금 정석입니다. 왜냐하면은 토스 대 토스에 있어서도 일단 초중반 큰 싸움 벌어질 단계 정도까지는 미네랄이 중요하거든요. 예, 개스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정석은 개스 멀티를 돌렸고 미네랄 멀티를 이미 돌렸고 네. 예, 조정은 이제부터 돌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잠깐 정도 타이밍에 박정석 선수가 병력에서 앞서는 타이밍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원을 네. 조금 더 먹었어요, 박정석이. 그렇죠. 일단 지금 한번 앞바꿔 주면서 리버 두 개에 힘입어 또 앞마다 멀티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차이를 더 벌리는 가장 좋은 길은 어차피 정면 뚫기로 뚫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막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냥 앞마다 멀티에 넥서스 바로 하나 지어버리면서 이 조금의 차이를 더 큰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리버 태운 병력으로 상대방의 옵저버에 좀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전진하는 척해서 조재걸 선수에게 예, 풀업을 생산하기보다 병력 생산하기 위해서 지출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회사의 자신을 저축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야, 그 타이밍으로 지금 박정석 선수가 슬슬 원하는 타이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멀티 차이가 슬슬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재걸 선수가 이걸 파악한다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셔틀 이미 나왔고요. 박정석의 셔틀이지요. 리버 두 기 내렸다. 오, 셔틀 두 기까지 동반합니다. 네, 박정석 선수가 또 이제 뭐 백승 도전을 하던 또 와중에서 예전에 그 맵이 뭐였죠? 그 청구면이 아니었죠. 하여튼 뭐 거기서 좋았던 경기를 너무 막 공격적으로 예, 승기 잡았다고 막 들이다가 그 역전패 한 적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위너스 그건 뭐 제가 준비했던 네. 경기였었는데 아 콜로세움이었죠 콜로세움 예, 아, 예. 네, 그런 그 그때의 그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멀티 이렇게 확보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예, 셔틀 스피드업이 돼서 네? 예, 지금 이길 수 있는 변수는 예, 무조건 지금 셔틀을 흔들어야 합니다. 조재걸도 근데 셔틀이 가요? 네 리버. 근데 박정석은 지금 네. 셔틀이 두 기가 가고 있고요. 일단 리버 조재걸 선수인데 네, 아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버 1발 했어요. 네, 1군이 굉장히 잘 뺐고요. 자 이러면 박정석. 네. 이거는 1군을 빼서 어디 없어요? 네, 1군을 빼서 네. 자신의 앞마당으로 돌리면 되고요. 반면에 예, 리버 2, 리버 3개 질러 4개 질러 2개 바로 본진으로 넣어가요. 자 조재걸 선수의 본진 쪽에 이거 1군 질렀어. 그리고 리버 2개 2발 정말 야 본진의 이렇게 이거 5개 정도 잡혔어요. 박정석 프로리그 통상 99승 거의 6할 정도 갔어요. 6할, 7할, 8할 갔습니다, 지금. 지금 조재걸 선수의 본진 풀업은 싹 전멸이에요. 네, 그래서 조재걸 선수도 이 언덕에서 1군 데미지 좀 많이 줘야 하는데 페이지가 아직 5킬 받게 되지 않습니다. 2번은 지금 셔틀이 2번 잡혔어요. 이러면 같이 견제를 가서 박정석은 대박으로 얻어왔고 조재걸 선수는 오히려 네. 많은 걸 잃어갖고 왔어요. 게다가 넥서스가 3개나 됩니다. 반면에 1군 보세요. 보고만 있어도 배고프잖아요. 넥서스가 3개인데 포로브가 얼마나 없습니다. 헝그리의 극치예요. 1군이 20기 정도 잡힐 거예요. 지금 20기 정도.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쓸립니까? 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조재걸 선수도 더 이상 지연을 시켰다가 희망이 네.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출할 수밖에 네. 없나요? 리버를 보고 1군을 딱 대피시킬 그 동선에 리버들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리버가 대박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자 리버 두 기의 대박을 지금 네. 힘입어서 지금 박정석 선수는 진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힘의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지고 말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보유 병력은 싸울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넥서스 뭐 세 개 지금 지웠다고 조재걸 선수가 운영 싸움 가겠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병력 싸움으로 이득을 보거나. 그건 견제 플레이를 뭔가 봐야 됩니다, 지금 승부를. 자, 그러니까 조재걸 선수의 주 병력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정석의 리버 빠진 거 파악했어요. 네, 리버가 딱 내렸는데. 네, 이것만 막으면 1군 하나도 없는 거 보고 그것도 좀 뻘쭘할 것 같네요. 네. 야, 그런데 박정석은 이것만 네. 막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재걸 선수 여기에다가 완전히 힘 집중해야 네. 되고요. 네. 리버 실어 왔죠. 실어 왔어요. 네, 자, 이거는 한번 왔는데 거고, 자, 리버 조재걸이 여기서 못 들으면 끝납니다. 리버 두 개 아케이드. 아, 리버 하나 잡혔고. 어쨌든 조재걸 선수는 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부르려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들리는데요. 야 리버도 하나 잡아내긴 합니다만 조재걸의 리버도 역시 네, 조재걸 선수 전투는 괜찮았는데 네, 어쨌거나 양차는 좀 낮고요. 네, 박정석의 본진에서 가까웠다는 점도 있고 네, 이거 막히게 되면은 조재걸 선수 앞으로 참 암담해지죠. 네, 거의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다시 셔틀이 견제에 떠나면 됩니다. 지금 멀티가 본진 포함 자원이 3지역이나 출시하는데 여기서 리버 여기서 조재걸 무조건 이건 굉장히 대박이 나올 만도 했는데 그러게요. 딱 4킬밖에 안 나오네요. 네? 그거. 자 예. 이렇게 한번 당하니까 박정석 선수도 다시 한번 또 대박의 꿈을 찾아서 갑니다.
더 큰 거로 한번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본진적인 1급 피해 한 번 더 받으면 얼마 있지도 않으니 또다시 대피해야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정말 없네요. 의자실도 네. 허무 피해가 컸어요. 이거는 예, 순간적으로 점사해가지고 그 리버들도 어이 자, 아, 이런 예. 거라도 잡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방만 맞으면 되는데 결국 살아서 갑니다. 네. 네, 리버들도 그냥 점사를 시켜가지고 예. 상대 본진 넥서스를 깨버리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예, 지금 뭐 질럿들 한 3개 정도 가지고 저 정도 그 실드를 깎았다라고 하는 건 리버들도 부지런히 계속 쐈으면 넥서스 잘은 부수는 거였거든요. 야, 이거 조재걸 선수의 셔틀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네. 나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정말, 일꾼수가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정말 리버 두기로 넥서스를 깨면 뭐 거기서 경기가 거의 종료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리버를 살려오는 게 승기를 100% 굳히는 길이다 라고 지금 박정석 선수가 생각하면서 좀 최근 들어서 무리한 경기 좀 하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기는 승기를 좀 굳히는 그림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얻기 위해서. 네. 거의 뭐 굳히기 가면은 한 9할? 네,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도죠, 지금 분위기가. 예, 네, 박정석 선수 99승은 정말 한 90% 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100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박정석의 99승 100승을 축하하고만 있을 온게임의 스파키즈 프로토스라인이 아니라는 걸 놓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암울해요. 초반에 요새 박정석 선수가 빌드 자체를 잘 짜오거든요. 하지만 그 빌드가 좀 무리해서 초반에 어이없이 끝나는 경기도 있었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의 경기 빌드의 짜임새가 장난 아니고 조재규 선수는 네. 이거 갖다가 막히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그냥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초반으로 가면 갈수록 네. 템플러까지 나와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조재규 선수의 믿음 힘 병력은 패스해 보입니다. 네, 조재규 선수가 극도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일꾼 보충하고 멀티를 늘려가지고 승부 보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병력에 집중해서 승부를 본 거는 올바른 판단이긴 합니다. 예, 지금 뭐 운영 싸움 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자, 리버가 그런데 당장 보이는 숫자도 박정석이 많아 예, 보이지요. 지금도 보면 서로 스캐럽만 그냥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케이드를 했기 때문에 양쪽 다. 네, 아, 이런 식으로 맞으면 안 돼요. 조재걸 선수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 이럴 때 셔틀하는 게 리버라든지 질러단 두 개 정도 태워서 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예, 예. 조재걸 선수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 나오는 대로 여기 랠리 찍어서 승부 봐야 돼요. 네, 진짜 없어요. 진짜 조재걸 선수는 이거에 모든 것을 담아서 모든 혼을 담아서 뚫기 아니면 끝나기예요. 네, 그 자신의 넥서스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예, 야, 걸리적 그 걸리니까 또, 예, 네. 박정석 선수가 제대로 진영을 못 잡고 예,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와하고 뛰어나와갖고 대등한 위치에서 형제에서 싸우면 상대도 안 됩니다. 지금 자, 박정석이 병력이 좀 훨씬 많거든요. 그 사이에 또 셔틀 하나 빼서 야 조재걸 이거 못 보고 있어요. 리버 이거 빈 공간을 찌르고 있어요. 빈 공간. 네, 그런데 이쪽은 바람 질럿과 아스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히 드래곤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량입니다. 네. 막히는 그림이네요. 네, 이 정도는 거의 압승입니다. 예. 야 정말 최근 들어서 고참 신의 상수가 싸우면 보통 신예가 더 세 보이는 그림인데 야 박정석은 진짜 아닙니다. 계급은 일병입니다만 게이머 세계에서 완전 고참이거든요. 네, 그런 노련함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 조재건 선수 네 자신이 견제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만 견제받으면서 상황이 이렇게 질질 세서 싸우면서도 결국은 승리를 거두면서 박정석 프로리그 통산 99승 100승을 눈앞에 둡니다. 네, 네, 박정석 프로리그 통산 대망의 100승까지 D1이에요. D1이에요. 그러네요. 야 이제 코앞에 바로 지금 눈앞에 네. 최초의 통산 100승 박정석 이름이 역사에 새기기 직전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단지 1승 남았는데요. 1경기의 경기력이라면 2승 정도가 큰 욕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상승할 네, 그런 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야 옴기미의 스파키즈 이거 시작하자마자 3라운드 미러스리그 마지막 1경기부터 비상입니다. 그러게요. 아 정말 조재건 선수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기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체 옴기미의 스파키즈 프로토스 라인이 계속 침몰해 나가는 것을 본인이 끄집어내지를 못할 만큼 더욱더 침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